한국 프로그래머들은 외국 나가서 많이들 일합니다. 근데 외국 프로그래머들은 한국 와서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 이제 급여 수준이 프로그래머들 급여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아서인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맵입니다. 스토리맵 개발자 윤선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왜 개발자 급여가 높지 않은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회사마다 다 다른 사정이나 다른 급여 수준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가 다니던 회사 기준에 대한 이야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대생 위주로 직원들을 보통 많이 뽑았는데요.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이제 보통 이제 신입사원을 뽑게 되면은 프로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원금을 받거나 내지는 어떤 신청서를 내거나 아니면 국제사업에 지원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대학보다는 이름 있는 대학을 선호해서 사원들을 뽑게 됩니다. 근데 이 직원들이 급여가 편의점 알바생들이 월급이나 내지는 PC방 알바생 직업이나 전문 개발사, 기술력이 있는 전문 개발사의 서울대생 취준생의 급여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은 우선 기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검증된 포트폴리오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학력이나 이제 보통 이제 사람만 보고 보통 뽑는 경우가 많은 건데 지원 뽑을 때 이제 코드 테스트라든가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짜게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물론 하긴 하는데 짜보기 해봤자 사실 이 엉터리 프로그램인 것은 뭐 이렇게 보나마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이렇게 시켜도.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뭐 실력 좋은 사람 그나마 누구 이렇게 뽑더라도 보통 이제 윗분 사장님이 스펙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좋은 대학교 나온 뭐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있던 회사에서는 보통 이제 서울대생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 급여가 왜 높지 않냐면요. 대부분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는데, 군대를 가보면은 이제 그렇게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이제 편하게 이제 편한 시간에 저녁 때 이제 뭐 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불편하죠. 군대를 가게 되면요. 근데 프로그래머는 특이하게도 여러 가지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구원제도나 뭐 기숙사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이용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 안 가는 건 아니고요. 보통 몇 명의 직원을 뽑습니다. 한 명을 뽑지 않고 몇 명을 뽑아서 서로 경쟁을 시켜서 일을 잘하면은 한 명을 뽑아서 너는 이제 군대를 면제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회사를 취직할 때는 그런 혜택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 있는 직원들 중에 다 줄 수는 없어요. 뽑은 인원수가 적어서 뭐 봐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두 명 정도 이제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 혜택 때문에 최저시급만 받고도 일을 열심히 하죠. 프로그래머의 이제 국제 사업이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좀 기술이 있는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뽑을 때 실력 있는 사람들만 뽑지만 신입사원들은 보통 학력이 좋은 사람 위주로 뽑고 이렇게 합시다. 이제 두 가지를 뽑는 겁니다. 이게 신입사원들은 학력이 좋은 경우,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나 기존 경력이 좋은 사람들은 경력직을 뽑는데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높지 않은 급여를 주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이렇게 낮게 쓸 수 있는데 굳이 검증되지 않은 경력자를 뽑았는데 급여를 높게 줄 필요가 없겠죠. 경력자라고 하더라도 급여가 낮은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물론 경력자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나 판매 금액이 높아지면은 초과가 높아진 금액을 더 높이 급여를 재조정한다든가 내지는 주식의 일부를 갖다가 받는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하여튼 다른 나라보다 급여 수준이 낮은 이유가 이런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스토리맵 개발자 윤성재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